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떤 전략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저께 시장이 좀 반등을 줬을 때 힌트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강했고 철강주들이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트로이카 종목군들이 좀 강했다는 뜻인데 결국엔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아직 금리 인상이 FOMC가 얼마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긴축 관련해서의 어떤 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는 게 저퍼주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대부분 경기 민감주에 좀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들 섹터는 안정적 실적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은 안정적 실적이 받쳐준다라면 주가의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뭐 추가적인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초까지는 혹은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서 약간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그래서 뭐 저는 철강, 뭐 건설, 뭐 은행 그리고 뭐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조선주들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과 저평가 매력 있는 철강, 건설, 은행 그리고 조선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어떤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이제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단기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상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하는 월가의 의견과 또 오히려 더 매파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두 가지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인해서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지수 상품으로 보면은 뭐 빅스 즉 공포 변동지수 공포지수와 관련돼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효성 OMB처럼 이런 어떤 사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인플레 관련 종목들 6개주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그 실적치 대비했을 때 주가들이 좀 더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대부분의 어떤 대부분의 농업 관련 종목들 6개주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북 관련 사업과 논의되었을 때는 다시 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었고요. 특히 홍수라든가 태풍 피해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급등했다 다시 이탈을 하게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이런 효성 OMB 그리고 빅테크 같은 종목이니까 오히려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오히려 아주 갚게 아주 옅게 가져가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외국인 이탈이 굉장히 많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종목 자체를 이제 무겁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비중을 조율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되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증시 전반적인 하락이 연출되었을 때는 섹터 전환 혹은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기라는 점 이 두 가지 전략을 함께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거운 종목은 현금화하는 전략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 재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그래서 포스코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올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보시면 약간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유가 이런 부분들 필수 소비 쪽으로 상승은 좀 많이 나왔지만 원자재는 아직 덜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량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사 전환을 좀 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부품 이런 부분들로 본격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부분들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아시다시피 지금 차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차가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조선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건설 업황도 앞으로 이제 좋아질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강 수요가 많은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포스코의 실적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현재가 계속 27만 원대를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지금 가격대부터는 일부 분할 매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 2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7만 원에서 25만 원은 분할 매수 가격대라 생각했습니다. 네,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포스코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 소절가 2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오늘 이제 앞서서도 이제 보안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섹터 중에서 가장 상승 탄력을 보였던 부분들이 바로 사이버원입니다.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사이버원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보안 종목들이 매출 부분과 순익 면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은 대부분 이제 언택트, 즉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의 그 비대면화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굉장히 상향 부분들이 많지만은 단기적으로 순익면이 좀 악재로 잡힌 종목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전환사채 반응이라든가 추가적인 자금 투입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순익이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 종목들도 다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IT 인증 그리고 모바일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어떤 NFT를 비롯해서의 어떤 거래라든가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 그리고 금융과 같은 이런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요들이 굉장히 확장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라온시큐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IT 업계들이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병무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제 전자지갑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의 구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에 대한 부분들의 전산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사업에 있어서의 그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발맞추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매출이 이제 1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적자 회복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흑자 전환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이제 R&D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환사채의 이제 180억 가량의 부분들이 적자로 잡히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여전히 있다라는 점. 다만 지난 2020년도, 21년도까지의 분기의 단기 순익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적자폭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어떤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자인증 관련된 부분들에서 라온시큐어의 실적 부분들이 주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목표 가격은 제가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을 제가 제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제시드리는 이유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들 이탈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 무거운 비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분산하시면서 리스크를 감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익과 낮은 리스크를 가져가시자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솔루션 기업인 라온시큐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 3,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